지난 12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신대초청 특별강연에서 최근 악화되고 있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뒤 6자회담에서 이를 실천하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. 김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6자회담 참가국인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중국 등 4개 나라를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용해야 한다며 이런 비유로 실리 외교를 강조합니다. 우리 주변의 경북이 말하면 경제적으로 큰 노다지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는 것입니다. 그 돌아가는 소가 양쪽 불뜯어 먹듯이